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저번 하우징 영상에 이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드 하우징 세트가 도착을 했습니다. 저번 영상을 보고 구입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아마 저와 비슷하게 한 지금쯤 도착을 해가지고 저랑 같이 시작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집에서 촬영을 진행해 봅니다. 왜냐하면 하우징 작업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가지고 좀 집에서 촬영을 해야겠다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살짝 조명도 조금 달아보고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 좀 가리기 위해 가지고 블라인드도 좀 설치를 해봤네요. 뭐든 시작이 어렵지 집에서 종종 촬영하는 일이 좀 있겠죠. 아직도 이전에 아이팟 비디오 그리고 하우징 소개 영상을 안 보셨다라고 하면 이쪽에 여기 위에 있는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이번 영상을 좀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하우징 세트는요. 이렇게 도착을 했고요. 제가 올렸던 링크대로 네, 이렇게 빨간 제품이랑 여기 아직 스티커도 안 떼진 뒷면 검은색이긴 한데 약간 이것도 반사되는 재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까지 해가지고 네, 풀세트로 도착을 했습니다. 살짝 걱정했던 게 이거 다이킷이 없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했던 게 있어가지고 좀 이런 하우징 세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다행히 이렇게 풀세트로 보내줘가지고 좀더 쉽게 하우징 작업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같은 경우는 제가 국내에서 직구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하우징 세트를 구매를 했었는데 확실히 제가 직접 해외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저렴하게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영상에 이어서 한번더 설명드리게 되면 제가 CF 메모리도 같이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장착하는 것을 실패를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앞에 띄워드리는 이 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받으시고 이 CF 메모리를 FAT32 형식으로 포맷을 하게 되면 아이팟 비디오에서 아이팟 클래식에서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는 제 블로그의 댓글을 보고 나서 일단은 제가 포맷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이번에 뜯어보면서 이 CF 메모리까지 같이 장착해서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거기까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완벽하게 성공하길 바라면서요. 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은 이 제품인데 솔직히 이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거든요. 잘 써가지고 되게 깨끗해요. 네, 그래도 제가 이쪽 앞쪽 다이얼은 좀 교체를 못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그것까지 같이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제품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네, 이렇게. 네, 반짝반짝 빛나는 재질입니다. 이건 일단 옆에다 두고, 네, 이렇게 하면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뜯어봐야겠죠? 이쪽 콤부터 해서 벌려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잘안 돼가지고. 오랜만에 해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여기 밑에랑 위에를 일단 꺼내주고, 그 다음에 이걸 넓혀가면서 옆에를 벌리면 될것 같아요. 꽤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 다음 작업들을 한번 진행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지금 통째로 뽑혀 나와가지고 계속 돌았는데, 보니까 다시 꽂히네요. 지금 몇 시간 동안 작업했는데, 제가 실수로 커넥터 쪽을 깨먹었어요. 거기에다가 아까 전에 CF 메모리는 인식도 안 하고, 그래서 일단 실패로 돌리고 아이팟 비디오, 네, 아이팟 클래식, 네, 이것을
중고로 왠지 하나 더 구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립해 놓으면 차량 같은 데 꽂으면 인식을 해가지고 음악을 들을 수는 있는데 이거 구입한 게 조금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정상적인 제품을 다시 한번 구해가지고 외관을 조금 안 좋은 걸로 다음에 한번 다시 하우징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분해를 하다가 실수로 깨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행하시는 분들 안정적으로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공하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아쉽게도 이렇게 네, 분해만 지금 한 상태 이렇게 보여드려서 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조만간 제가 다시 한번 영상 만들어가지고 성공적인 하우징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관심 있으시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